자, 미국 현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경제학과 방문학자이자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성한경 교수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그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보호무역주의랑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굉장히 큰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게 될 때는 이게 자유무역주의가 될 것이냐, 아니면 보호무역주의가 될 것이냐, 통상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으로 대표되는 미국 우선주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통상정책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는 사실상 무역 전쟁을 했었고요. 나프타를 재협상해서 USMCA로 탈바꿈 시켰을 뿐만 아니라 EU, 일본과도 크게 작게 갈등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자 체제에서는 WTO를 강하게 부정하기도 했었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바이든 시대의 미국 통상정책은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갈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강요들로 지목되는 분들을 보면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약했던 분들이 많은 편이고요. 그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타결시켰던 TPP에 다시 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과 EU 간의 통상협상은 과거 범대서양 무역 동반자 협정 TTIP와 유사한 형태로 이끌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WTO 내에서도 미국의 역할을 좀더 부각시켜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임기가 시작된 시점이 2017년이 아니고 2021년이라는 점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즉 대외 통상 환경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오바마 대통령 행적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는 것은 좀 단편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통상 정책이 전통적으로는 다소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갈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추후에 좀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을 제가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미국 대선에서 대표적인 경합주 가운데 하나가 오하이오주 아니었겠습니까? 이 주의 어떤 투표 결과도 굉장히 그큰 관심을 받았었는데, 사실 바이든이 승리했습니다. 이게 좀 이례적인 투표 결과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표적인 경합주 오하이오주에서 2022년과 2016년에 거의 유사한 투표율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제 판단입니다만은 결국 공화당 출신의 오하이오 주지사인 마이크 드와인이 나름 탁월하게 활약을 해서 코로나 사태에 잘 대응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진 것이 아마 유럽에서 코로나 발생이 급증하고 유럽으로부터 입국을 막으면서 대거 유럽 내에 있었던 미국인들이 미국으로 갑자기 들어오면서부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바람에 뉴욕과 같은 큰 대도시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오하이오 주지사는 에이미 액턴이라고 하는 그 오하이오 주립대 의대 교수를 부근국정으로 두고 있었는데 그분을 필두로 해서 다른 주들에 비해서 1~2주 정도 선제적으로 봉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주도에서 예정되었던 애교 행사를 취소하고 매일 프레스 브리핑을 하면서 주민들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죠. 그 덕분에 3, 4월에 있었던 1차 유행과 7, 8월에 있었던 2차 유행에서 오하이오주는 주변 다른 주들에 비해서 월등히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적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것이 주변 주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였고요. 그 반면에 같은 공화당 주지사가 있었던 남부의 텍사스나 조지아나 아리조나주에서는 1차 유행 이후에 1차 유행을 하기 전에 봉쇄 조치도 늦게 취했었고 1차 유행 이후 다른 주들보다 빨리 봉쇄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재촉을 해서 그런 데는 있었는데요. 그런 바람에 그런 그 남부에 있었던 주들에서는 2차 유행에서 엄청난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을 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에서 7, 8월 이후에 거의 부동층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7, 8월 정도에 있었던 2차 유행이 대선 판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에 사라진 부동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후에 이후에 있었던 영향보다는 7, 8월까지 있었던 그런 그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부주에서는 득표 차이가 오히려 오하이오주보다 적게 나거나 아니면 뒤집히는 경우가 발생했고요. 특히 조지아주나 아리조나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는 굉장히 뼈아픈 패배가 되어서 어쩌면 이번 대선 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오하이오주 출신의 드와인 주지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대통령을 도와준 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좀둘 사이 관계가 나빠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드와인 주지사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말실수를 했는데 이제 그 오하이오 주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결국은 이제 이번에 오하이오 주의 어떤 그 표심만 보더라도 만약 코로나 팬데믹만 잘 대응했어도 트럼프의 승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뭐 그런 추정도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자 지금 계신 곳이 또 오하이오 주잖아요. 그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현지 분위기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워낙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뭐 지금 최근 텔레비에서도 나오는 얘기는 그 TF 백악관 TF 책임자 덕스 박사 같은 분은 이번에 추수감사절 시절에 여행을 갔다 왔으면 스스로 바이러스에 노출되거나 확진자로 간주해서 무조건 검사를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는 백신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이 백신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백신 도급과 배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12월 11일부터 백신 24시간 내에 이제 미국 전역으로 퍼져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경제학과 방문학자이자 또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성한경 교수님으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